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의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적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꿈이 뭐였어요? 저는 뭐 계속 바뀌긴 한 것 같은데 뭐 강력계 형사도 했다가 또 대통령도 했다 그런 꿈 얘기를 하면 그랬는데요. 그래도 초중 고등학교 때 가장 오래된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뭐 몸이 막 이렇게 부러가지고 뭐 뛰는 것도 힘들지만 그때는 굉장히 날렵했거든요. 저는 뭐 견제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완전히 꼬맹이 때, 유년 시절에는 막연히 탐정이 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학창시절로 올라가고부터는 글쓰기에 재미를 붙여서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뭐 서울로 충무로로 이제 올라가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었는데 작가의 꿈은 아직 접은 게 아니신 걸로 알고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기자가 꿈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기자가 꿈이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었어요. 제가 또래보다 컴퓨터를 좀 일찍 배웠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제가 썩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컴퓨터 학원을 몇 살 때 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맞아요. 저는 주산학원 세대거든요. 네. 저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컴퓨터 학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한두 군데씩 이제 컴퓨터 학원이 생기더라고요. 정 기자는 주산학원이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방금 주산학원? 속으로 되게 놀랐는데 네. 제 주변에서 주산학원을 다닌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일단 몰랐던 게 아니고 아예 주산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주산이라는 단어는 알죠. 근데 뭐 그때 저희 때는 컴퓨터 학원이 있었고 속셈학원 뭐 이렇게 봤는데 저희 집 주파는 있긴 있어요. 골동품처럼 그렇게.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요즘에 주변에 뭐 사는 낙이 없어졌다 또 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슬슬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들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훈련 때나 뭐 아니면은 상대 그 타 학교와의 그런 진정 경기에서도 그런 데지 그 앞에서도 그냥 학생들을 단순히 학교 폭력 건수가 아니고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경찰이 개입한 건수. 대구부 사태가 언론에 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등급이 매겨져요. A, B, C 등급으로 이제 3단계로 나눠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뭐 장래희망, 꿈 뭐 이런 얘기 잠깐 나눴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나 뭐가 하고 싶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그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꿈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해야만은 하는 일 안에서 그 거기에서 가치와 보람을 찾는다면 그 좀 더 꿈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이런 걸 꿈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아기 때, 뭐 유아 때, 요때 물어보면은 너 꿈이 뭐야 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꿈은 직업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전공을 살려서 이제 직업을 갖는 친구들이 손에 꼽거든요. 저희 동기들도 보면은. 그런 것처럼 굉장히 드문 일인데 엘리트 체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 운동부 친구들을 보면 빠르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운동부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뭐 초등학교 운동부라고 해도 훈련이 굉장히 고될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이런 식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엘리트 체육의 가장 그 맹점이 어린 아이를 이제 선수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린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 쭉 그 종목의 선수로 그 직업을 가지고 가야만 성공한 엘리트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업보다는 그 운동 훈련 여기에 매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학업 성적보다는 이제 대회 성적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또래 학생과 같은 그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네. 정 기자는 예전에 오세훈 선수 저희 출연했을 때 도민체전에도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대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경북 도민체전에 영주에서 열렸던 대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감독님과 이제 코치님에 대한 그 하늘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떠받들어 모시는 이런 문화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특히 선배들이 많이 웃었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조폭들 90도 인사는 그때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이때도 다 하고요.
네, 빨래며 잔심부름 안 하는 게 없었죠. 혹시 그러면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운동부 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단호하게 노는 아니고요. 이런 또 주변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된다면은 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자리엔 없지만 그 지난해 김경동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운동부 선수들이 중간에 운동을 좀 그만두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2015년도 이제 천안 지역 기준입니다. 학교 운동부 소속 중도 포기 현황을 보면은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1명, 총 1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6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0명,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18명, 12명, 21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19명, 26명, 21명, 그리고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1명 등으로 이렇게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가 예전보다 좀 다양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잖아요. 근데 두 기자분들은 운동부 학생들이 좀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도 진로가 다양해졌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지금 선수, 학생들, 학생 선수부에 대한 학습급 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운동하기 급급했고 또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정말 그 지도자에 따라서 운동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학습과는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운동 말고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학습급 보장이 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도 포기하는 이런 인원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부모의 경제력도 한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인기 종목에서는 그 선발로 출전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일정 뭐 기금을 격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코치들에게 뭐 이제 전달을 하고 코치들 입장에서는 누구 엄마가 얼마를 냈으니까 저 학생을 먼저 이제 출전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그때는 오히려 학업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이제 운동부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주지 않으면 그 출전 기회도 잡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도 그렇고 중간에 뭐 포기할 수 있고 그만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도 그만둘 수 있는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부상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운동을 포기한 데에는 부상이라든지 좀 전에 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 이게 왜냐면은 근처에 진학할 학교가 없다 보면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에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학교가 근처에 없을 때 요럴 때 조금 더 이제 중도 포기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기재가 얘기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학교 폭력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 자료가 좀 나와서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학교 폭력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거든요. 이탄희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의 뭐 건수는 단순히 학교 폭력 건수가 아니고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경찰이 개입한 건수, 즉 경찰이 검거 실적으로 옮겨진 건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폭력의 뭐 이제 종류로는 상해 폭행, 금품 갈취, 성폭행, 뭐 기타 이렇게 분류를 나눴고요. 2015년 보니까 12,495건, 2016년 12,805건, 2017년 14,000건, 2018년 13,367건, 2019년 13,584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뭐 12,000원에서 13,000건 수는 뭐 늘 이렇게 훌쩍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전국의 초중고 학교 수가 한 1600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학교당 1회 이상은 그 경찰이 학교를 다녀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경찰이 학교에 온다라는 건 굉장히 큰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19년 2월에 인권위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인권 상황 전수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제 학생 선수 인권 침해 이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조사 대상 학생 선수가 총 57,55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선수는
8,440명,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같은 이제 피해를 당했다 하는 학생 선수는 3,8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설문조사, 이런 류의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의례적으로 뭐 연례행사처럼 하는데 이게 최소화된 수치, 이거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유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그 실제 검거 사례도, 검거 사례가 이 정도면은 실제 발생한 사례는 이거보다 배 이상은 무조건 있다라고 네.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숫자만 봐도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서 또 남의 해 같지 않았던 게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천안 지역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10월 6일 게 그 이제 지역 방송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네. 천안의 한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선수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서 중학생 이제 일부 선수들이 합숙소를 이탈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감독은 훈련 때나 뭐 아니면은 상대 그 타 학교와의 그런 친선 경기에서도 보란 듯이 그 앞에서도 그냥 학생들을 때렸더라고요. 두 분 다 뉴스 보셨을 텐데 물론 저도 봤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도 저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번뜩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종종 그 전국체전이나 뭐 하여튼 큰 대회에 앞서서 그 어떤 종목의 뭐 훈련 이거를 뭐 취재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때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 선수들한테 뭐 이제 당연하다듯이 이제 폭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폭언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선수들은 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그때 이제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얘기하신 경우가 이제 지역에 뭐 유망주를 찾아서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을 그때 되면 이제 쓰잖아요. 근데 가면은 얘기한 대로 기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면 실제로는 더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 기자님처럼 저도 문제의식은 못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운동할 때 저희도 뭐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코치가 불러요. 감독이 부르면은 이제 뭐 후배나 이런 저는 이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뭐 훈련 중에는. 근데 뺨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운동부의 악습이 그대로 아직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앞에서도 일부러 더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더 내가 어린 선수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거를 학부모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 하는 모습을 오히려 왜곡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 기자는 운동부를 했으니까 더 느끼는 게 클 테고 두 분 학교 다닐 때도 운동부를 떠나서 학교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전 뭐 엄청났죠. 저는 그리고 뒤돌아보면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았던 거고 그때 왜 이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분명히 찍었겠다라는 생각이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뭐 사례를 뭐 얘기를 해보면 뭐 수업 시간에 옆 친구가 만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적발이 됐겠죠. 그 적발이 돼서 그러면 만화를 그린 학생을 훈계하는 게 아니고 너는 옆에 있는 저한테 너는 왜 그걸 보고만 있었냐 그러면서 정말 살아 지금까지 산 동안에 제일 많이 뺨을 맞았던 네, 그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체벌이 아니라 거의 저는 이게 폭력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뭐 복도에서 선생님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 않나. 네. 그리고 뭐 또 야구방망이 당구 큐대 이런 걸로 그냥 뭐 엎드려 뻗쳐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그리고 창고나 방송실 같은 데 가둬놓고 무릎 꿇려놓고 발로 차고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와, 저 지금 어떡하죠? 이 선생님 이름 다 기억나요. 저는 뭐 맞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 두발 검사를 예전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이제 학교 앞에 뭐 어디 갔다가 와서 이제 두발 검사는 제가 걸린 거예요. 분식점이 학교 앞에 있었는데 분식점에서 쓰던 가위를 튀김가위를 선생님이 들고 오셔가지고 거기 앞에서 머리를 잘렸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 문제는 잘린 게 문제입니까? 튀김가위라서 문제입니까? 튀김가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튀김가위. 교사의 의도가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훈육과 뭐 훈육을 위한 체벌 그리고 폭력은 엄연히 완전 다른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폭력을 당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복도를 뛰었다고 저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게 아직도
대리에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저는 아 내가 뛰어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저는 체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엄연한 폭력이었죠. 근데 체벌과 폭력 사이에 아 내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거를 나를 좀 사랑에 매구나 하는 거는 좀 체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전부 다 다른 건 다 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 기자보다는 또 더 좀 강도 높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난 사랑의 매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매를 대는 순간 그 어떤 뭐 이제 가해지는 순간 개인의 감정이 거기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예 그 체벌 자체를 그냥 폭력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분 얘기하니까 두 개를 나누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폭력이고 기억에 크게 잔상이 안 남아있으면은 훈육이었지 않을까? 체벌 이게 너무 일상화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학교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평균 점수가 몇 점 떨어졌으면 전 시험하고 이번 시험 대비해서 몇 점 떨어지는 점수당 한 대 맞기도 하고 그게 뭐 하여튼 뭐 예. 맞는 이유는 너무 다양했었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누가 봐도 이제 완벽히 완전한 이제 폭력 사건인데 저 같으면은 저희 자식이나 뭐 저희 지인이나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운동부 그만둬라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겠다 이런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학교 운동부 뭐 해체될까봐 학부모들이 오히려 그걸 걱정했다면서요? 이 학교가 충남 유일 남자 중학교 배구 팀이에요. 17년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지난해에는 3등까지 했는 이런 명문 학교인데요. 여기서 잘만 성적을 내면은 고등학교 진학까지 무난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 또 나중에는 뭐 프로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만 잘만 졸업하고 성적 내면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체가 돼버리면 갑자기 낙동강 오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아 이거를 존폐 위기 해체될까봐 종화점화했던 거죠. 경기 중에 다른 팀과 경기 중에 폭력을 행사한 영상도 있잖아요. 네. 부모들도 이제 관람하러 갔을 거고 부모가 찍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학부모들도 알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게 좀 알려지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학부모들이 배구부의 존폐를 네.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안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하면서도 지금은 견디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그 아직까지 운동부 사이에서는 이 정도 폭력이야 우리가 감내해야 돼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한데 이게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잖아요. 그 영상을 찍고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내 아이 혼자만의 진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폭로를 했을 때 다른 아이의 진로까지도 이게 같이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부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정확한 대처를 할지 못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어요. 그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 초중고 학생의 인권 상황은 전수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6,155명의 학생 선수를 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8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 정도는 감내해야 돼라는 인식이 확실히 잡혀 있는 근거의 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기사 한 꼭지 인가요? 썼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교육청에서 좀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교육청보다 학교의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건데요. 기사의 내용은 뭐 중학교 학생 4명이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서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라는 건데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로 찾아간 이유가 학교를 믿지 못해서였던 거였어요. 학교를 믿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 그 피해 학생이 붕대를 감고 근데 이제 선생님과 마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많이 다쳤냐? 그러니까 옆에 가해 학생이 있다 보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할래? 그러면 저 책상에 긁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교사가 그럼 그렇게 잘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선생님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그때 가해 학생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으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류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배구부 사태가 언론에 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아, 이게
진짜 이게 막 속에서 막 끌어나는데요. 정말 몰랐을까요, 학교에서? 이게 상습적으로 이제 폭행을 한 이런 사람이라면은 교내에서는 이미 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알게 됐다? 근데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학교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인터뷰가 있는데 폭언을 일삼으면서 그 선수들한테 폭행을 안 저질렀다? 폭언도 일종의 폭행이고 한데, 폭력이고 한데 욕만 하고 손찌고 안 했다? 누가 그걸 믿어요? 절대 저는 학교에서도 분명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제대로 된 이제 대응이 늦어진 거죠. 폭언, 뭐 욕설 이런 것까지는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좀 그런 인식이 학교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 학생들이 합숙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폭력 때문에겠죠. 나중에는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것도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합숙소 관리가 좀 엉망인 게 아닌가. 폭언, 폭행에 시달리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이제 합숙소를 뛰쳐나와서 다 이제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뭐 주말에 뭐 외출이나 외박 이런 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뭐 학교에서도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는 그런 합숙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네. 저도 기자 생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합숙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2003년 3월 26일이었는데요. 이때 그 천안초 축구부 화재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때 24명의 선수들이 그 합숙소 안에 있었고요. 그 당시 2003년 당시의 합숙소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그냥 뭐 이제 단열재라고는 스티로폼 뭐 이렇게 해놓고 그 창문에는 방범창이라고 이렇게 해서 쇠찰상이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24명이 자고 있는 합숙소에서 불이 나서 총 9명의 학생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뭐 전국적으로 모든 언론이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애도를 했고 이 사건은 엘리트 체육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합숙소 문제, 뭐 엘리트 체육 문제 이게 많이 변화는 이제 왔었지만 아직도 지금 또 이제 다시 뒤돌아보면 좀 미흡한 게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미리 알았다 몰랐다 대답할 때 본인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될까라는 유불리를 따져서 답변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게 모른다고 하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책임은 피하지 못한다. 어떤 식의 대답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한테 책임 추궁이 어디까지 올까를 계산한 그 해명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알았냐 몰랐냐 보다는 왜 그렇게까지 불거지게끔 방치했느냐를 따지게 되면 그분들의 그 변명이 다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면은 뭐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하는 이런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좀 환경이 지속된다는 거죠. 솔직히 학교에서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정 기능을 잃은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감독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고 그리고 학부모들 고발로 인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이제 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일단 네.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계속 경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운동부에서의 그 폭행 사건 이번이 이제 처음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2013년도에 보면은 천안 지역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에서 이런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강목으로 각각 한 50차례씩 이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 사진이 있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쪽이 굉장히 완전 터져가지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도 굉장히 사이클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나갔다 하면 메달을 따는 맞아요. 그 곳이라 저도 기억이 납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도에 천안초 축구부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도 천안에서 큰 합숙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모 종목의 코치가 중학생 선수 3명을 성폭행하고 6명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담배를 폈는데 그 담배 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자기가 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을 집에다 전달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했다라는 진술도 나왔었고요. 제가 이거 재판 과정을 쭉 취재를 했었는데요. 심지어 이 담당 판사가
이 사건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비좁은 공간에서, 합숙소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그 건장한 그 코치가 어린 학생들을 성폭행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저희 현장 검증도 판사가 나서서 할 정도였고요.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또 성추행 얘기해 주셨지만 올해 2월에도, 물론 이제 사건은 이 이전이지만 올해 2월에도 그 고등학교 핸드볼 감독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었죠. 네, 그 핸드볼 코치였는데요. 이게 핸드볼 코치가 뭐 고등학생 선수들을 훈련 과정에서 그 이제 신체를 뭐 이제 만졌다, 더듬었다 뭐 이런 거였고요. 이때 당시에 총 10명의 피해 학생들이 조사가 됐고요.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요. 뭐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 봉사, 뭐 이런 네. 명령도 받았습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반 교사 학생 사이에서도 폭력은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나 운동부 안에서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 선후배 간의 폭력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거듭 강조하지만 엘리트 체육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만 된다면,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만 딴다면, 또는 프로구단에 입단만 한다면 뭐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을 미래를 정해놓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 성적 지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거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차단할 수 없는 게, 따지고 보면 그 각 종목별로 바닥이 너무 좁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 힘 없는 한 선수가 코치한테 대항을 하자고 하면 그 코치에 의해서 그 어린 선수는 뭐 그 종목 바닥에서 알게 되고, 저 애는 가르치기 힘든 선수, 학생, 뭐 이런 낙인이 찍혀지는 그런 효과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서 하면은 개인의 이런 뭐 영예나 이런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선수에 더불어 감독, 코치진 그 지도자들도 같이 이렇게 영예를 받고, 또 이 감독과 코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적 내기에 좀 더 급급할 수밖에 없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덩달아 제 몸값도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울 때 약간 그루밍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했던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천안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충남 교육청에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뭐 설명 좀 해주시죠. 분야별로 총 11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몇 가지 소개하자면 뭐 인권침해 전수조사 확대, 자체 신고센터 설치, 네. 학생 선수 상담 활동 개선, 학교 운동부 관계자 연수 강화, 홍보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 전개, 뭐 이렇게 총 11개 정도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저는 이 대책 나온 거 보고 거꾸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안 했단 얘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충남 교육연대가 그 천안 배구부 그 폭행 사건 이후에, 감독이 폭행 사건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근데 이때 기자회견 열면서 얘기했던 게, 땜질식 행정정비관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네.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위에 아까 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여기 안전한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 이런 게 있어요. 항목에 보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붕 뜬 안전한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이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그 시민단체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뭐 저희끼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천안 동중학교에서 핸드볼 코치를 맡고 있는 이민진 코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이제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이제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핸드볼 이제 종목이잖아요. 그 핸드볼은 옛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정도 선수 생활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은 천안 동중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중의 지도자 생활을 처음 하신 곳은 아니죠? 네. 올해 3월 1일자로 천안 동중으로 학교를 옮기게 됐고요. 작년까지 천안 성정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지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애 둘을 키우는데 둘을 케어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단체 종목이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선수들 뭐 성적도 내야 되고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수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떤 관계로 지내고 계세요? 예전과 다르게 지도자와 선수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좁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훈련 외적으로도 굉장히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뭐 지도자 그리고 학생 간의 그림 굉장히 커요. 이게 뭐 크다가 아니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뭐 하늘 같은 그렇죠. 예, 정말 코치님, 감독님은 뭐 이건데 아니라고 이제 그 코치님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코치님께서는 학생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항상 핸드볼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자주 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팀에 섞여서 뭐 경기도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막 코치님을 하늘같이 안 우러러 이렇게 보나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러다 보면 사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규율은 잡힐지 모르겠지만 너무 관계가 너무 딱딱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진심을 얘기할 때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마음속에 있는 담아두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와 이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동부 내 폭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운동부 폭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폭력을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본 적이 있는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뭐 과거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일들이 지금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그 아이들 지도할 때 이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거는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도 이제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코치님은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도 행위나 뭐 폭언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없다. 네. 혹시나 만약에 있으시면 미리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게 네. 거의 반강제적인 훈련을 시킨 적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훈련 자체를 강도가 높게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못 따라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중에 대성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대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체벌이나 폭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 체벌과 대성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지도 선생님들은 과거에 이제 많이 맞으면서 훈련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군기가 좀 잡혀야지 아이들이 또 집중을 해서 물론 이제 지도 방식에서 과거에 이제 그런 폭력과 폭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대성적을 가지고 왜 코치님들이 민감해하실까요? 일단은 대회 성적을 내야지 아무래도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유리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약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연도 또 계약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치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가 학생들의 대성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뭐 이런 말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성적 내기 위한 욕심은 알겠는데 아이들 체벌을 하면서까지도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도 성적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이 큰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서 성적이 또 잘 나와야지 본인 위상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또 학생들도 이제 본인들이 성적을 냈을 때 이제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뭐 보상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이어지나요? 지도자와 선수한테 금전적으로 오는 대회가 정해져 있어요. 뭐 전국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 두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도 조금 민감한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이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다 했을 때 금전적, 그러니까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뭐 등등 포함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충남교육청 안에만 있는 건지 아닌 타 지역도 좀 다른 방식이 있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입상 성적을 냈을 때 이제 포상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운동 종목에 따라 개인 종목하고 단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체전 성적에 따라서 그것도 다음 연도에 등급이 매겨져요. A, B, C 등급으로 이제 3단계로 나눠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분기별로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금액은 다 다르고요. 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뭐 적게는 한 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 뭐 충남 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렇게 오는 게 지도자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포상금이 다 각각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네, 맞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거를 뭐 학교 운영비, 뭐 부서 운영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다 네, 할 수 있는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요. 뭐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코치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뭐 이제 이득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을, 내가 지도한 학생을 어느 학교에 진학을 시킬 때, 이럴 때 혹시 유혹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그 학생은 좀 우리 학교로 좀 보내달라 해서 어떤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할게, 뭐 이런 제안 같은 건? 저희가 타 지역 지도 선생님들과 이제 친하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이제 전지훈련을 저희가 갈 때나 저희 학교로 전지훈련 오거나 하면 그런 얘기는 그냥 농담으로는 합니다. 농담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를 다른 타 지역으로 뭐 유출시키거나 그 또 유출시킨 거에 대한 또 대가를 받거나 그런 일은 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프로에는 이제 이적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 생각을 하면 뭐 선수지만 학생 선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밝은 곳에서 어느 정도 아, 이 선수의 이 학생 선수의 몸값이 정말 뛰어나다, 실력이 뛰어나다 스카우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뭐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 지역에 이제 선수가 없는 팀에서는 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선수가 많은 학교한테 뭐 농담식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굳이 그거를 네, 뭐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뭐 보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 천안 그 배구부 중학교 감독이 이래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타 종목이지만 이제 지역 이제 운동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훈련 시 폭언과 폭행은 절대 금지된 원칙으로 훈련을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운동부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학교한테도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들이 또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분이나 뭐 코치님도 그렇고 우리 학교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어떤 뭐 저희가 바라보는 통계라든지 이런 수치로 보여지는 거는 되게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수치하고 현장에서 지도자분들이 느끼는 거에서는 굉장히 괴리가 큰데 왜 그렇다고 보이세요?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또 언론에 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과거에도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좀 밝혀졌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이런
뭐 녹화 기능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폭로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또 못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력 폭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어떤 성적이라든지 실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프레스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하려는 것들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실력이 오르면 코치님도 사실 급여라든지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욕심이 나실 법도 한데 아이들에게 지도 방식이나 그런 고민을 안 하셨는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도 과거에 선수 생활 때는 많이 폭행을 당하면서 네. 훈련을 해왔던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 전에나 훈련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훈련은 어땠는지 저의 의도를 선수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훈련을 했고 뭐 훈련이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느낀 게 어떤 점인지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총 11가지 대책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11가지 대책을 좀 무시하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운동부 특히나 코치님 같은 경우 네. 어떤 관리를 받으셨죠? 학생 선수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폭언과 폭행 절대 금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 간의 이제 그런 관계도 선후배 간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지 잘 관계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효성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교육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까지도 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모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운동부 관계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선수하고 같이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교육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이 정말 이제 깊이 있는 대답을 할지는 네, 저도 의문입니다. 개인의 문제, 코치 개인의 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셨는데 네. 그게 뭐 이제 누적되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초중고 선수 생활을 했을 때하고 지금 중학교 코치 생활을 할 때 이 시스템의 변화는 좀 있나요?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폭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중학교 배구부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쉬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크게 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운동 특히나 운동부는 더 이런 부분에서 좀 폐쇄적이고 아까도 뭐 좀 더 심해졌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운동부 선후배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좀 규율이 있고 엄격하다고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도 여전히 똑같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종목하고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팀의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자가 규율을 중시로 할 건지 아니면 규율은 자연스럽게 대신에 이제 훈련을 할 때만 훈련 중심으로 가는지 뭐 그런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이런 자유를 줬을 때 뭔가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나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아이들도 이제 너무 편해지다 보면은 사실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나태해서 이제 고를 때는 한 번씩 또 아이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뭐 잠깐 주었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금 더 강압적으로 좀 억제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뭐 사용 시간을 줄인다든지 뭐 아니면 훈련할 때 훈련 이제 강도를 이제 체력 훈련 쪽으로 이렇게 강도 있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는 태도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뭐 어떤 통계나 이런 수치로 전해드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서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도 느끼신 게 있을 텐데 오늘 견제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더 이상 이걸 학교 울타리 안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들의 처우 개선, 어린 학생 선수들의 진학, 그리고 뭐 학교 그 운동부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걸 지금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지금 시작합시다.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을 때 중도 포기한 이런 학생 수가 해마다 이것도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뭐 대책 마련이나 할 텐데, 왜냐하면 중도 포기했을 때 굉장히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계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에 제가 한마디 견제고 날리겠습니다. 네. 진지한 인권 친화적인 운동부 육성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제는 땜질식 행정 정비 이제 그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이번에 또 나왔는데 사실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는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닌가, 비슷한 대책이 말만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 저희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느낌이 좀 더 다르실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녹화해서 못했던 얘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뭐 교육청에서 뭐 이제 대책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그 대책이 뭐 미흡했다기보다는 그 대책이 좀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대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학생 선수하고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대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직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교육청 소속 코치이기도 하고 거기 계시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동중학교 학생들 성적, 좋은 성적 걷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영부 코치의 폭력을 다룬 영화 4등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잡아주는 선생이 진짜 선생이다. 그런데 자식이 맞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들의 상처는 메달이 가려줄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가려질 수도 또 미화될 수도 없습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